초등문법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잠깐 다시 보면요.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쓰는 말들이 여섯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거였죠. 문장 속에 언제, 어디서, 어디, 뭐, 어디에 위치를 물어보는 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여섯 가지, 문장 속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최소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최소한 한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어 있다. 최소한, 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뭐 무엇을,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개에 대한 대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자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아침 8시에, 누가,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하였다. 일어났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세 가지 질문.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생각, 잘라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이것을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무엇, what, 어떻게, 어떤, how, where, why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될 것은,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과 그 다음에 묻는 말을 계속해서 묻고 답하기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를 다 알고 있어야지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내용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잘 들어두도록 하세요. 자, 먼저 배웠던 거 연습하기입니다. 오케이, 네가 있다라는 말을 먼저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너는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You are라고 얘기하면 되죠. You are, 네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는 You are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가 있다는 You ar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너는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겠죠. You are를 묻는 말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Are you?라고 만들면 되겠죠. 네가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Are you? 하면 네가 있니?라고 묻는 말이 되었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뭘할 거냐?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어. 너는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제일 궁금한 게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where? 그렇죠. 어디에 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중요한 말을 먼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있니? 묻는 말 are you? where are you? 하면 너는 어디에 있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화장실에 있다 이렇게 대답할 건데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화장실에는 뭐였습니까? 화장실, 화장실이 bathroom이죠, bathroom. 그래, 화장실에 하고 싶으면 in the bathroom. The bathroom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화장실이죠. 이거는 그뭐 더가 그란 뜻이니까 그 화장실 이런 뜻인데 in을 붙으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the bathroom은 화장실이니까 이거는 in을 빼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in을 붙으면 화장실에 이란 뜻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in을 붙였을 경우에요. in을 붙였을 때 어디에? 여기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네, 그래서 Where are you? 하면서 너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있다 하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나는 있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한다 했죠. 내가 있어요. I am.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bathroom. 그래서 Where are you? 라고 물었더니 I am. 나는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이거는 어디에 영어로 where라고 가르쳐줬죠.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너가 있니? 이랬더니 내가 있다. 어디에 화장실에 이렇게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쭉. 자, 묻는 문장 속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또는 어떤, 왜, 누구, 무엇, 이란 말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질문들이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이죠, 영어에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는, 묻는 문장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여섯 가지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문장에서 가장 어디에 둔다, 가장 앞에 이 묻는 말을 좀 갖다 둔다. 영어에서는 중요한 것을 문장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는 말이 있을 때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when이었죠, when. 그 다음에 어디라고 묻고 싶을 땐 where. 좀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나 어떤 뭐였어요? 어떻게 어떤 how였죠? how. 그 다음에 where입니다. where라고 묻고 싶을 때 영어는 뭐였습니까? why였죠. 그 다음에 누구라고 묻을 때는 who. 그 다음에 무엇, what,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렇게 얘기하네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묻는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는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나 who나 what을 문장의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 묻는 말을 만들 때 이런 말들이 사용될 경우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 있니? 할 때, 뭐 이거는 you고, 그 다음에 이거는 where고, 그 다음에 얘는 are이지만 you where are라고 하지 않고 where를 제일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where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가 있으니까 where를 가장 먼저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뭐다 where 말고 뭐 when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또 when이 제일 앞에 있고요. 궁금한 말들을 묻는 문장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할때 이것들의 위치는 물음표가 있는 문장에서 이 녀석들이, 이런 말들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 What do you like? 뭐, why are you sad? 뭐 이런 식으로.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는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문장. 자, 너는 화났다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 화난 이런 어떤 시가 앵그렸죠? 그러면 이거는 너는 화났다는 묻는 문장이 아니니까 너는 어떻다 하면 되겠죠? You are angry. 그렇죠? 그럼 이거를 묻는 말로 만들겠죠? 너는 화났니? You are angry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you angry?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묻는 말이니까 Are you? 하고 angry?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면 되겠죠? 화났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런 말 만들어 볼까요? 너는 왜 화가 났니? 그렇죠? 화가 난 이유가 궁금한 거죠. 너는 왜 화가 났니? 그러면 영어에서 누가, 네가 왜, 뭐 했니? 화났니라 해서 이게 영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겠죠. 영어로 쓸 때는 이유가 궁금한 말이니까. 그래서 왜 이유가 궁금하니까 이유 궁금할 때 쓰는 거 why죠. why 그 다음에 you are angry를 묻는 말로 바꾸면 되겠죠.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하면 왜 are you angry니? 너는 화가 났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은 이유를 묻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어떤 뜻을 가진, 우리말로 어떤 뜻을 가진, 왜라는 뜻을 가진,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why죠. why가 문장의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거, 너의 생일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너의 생일. 오케이. 일단 생일이 뭔지 기억나는 것들 먼저 볼까요? 생일이 영어로 birthday였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너의 생일이 뭐 한다 있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너의 생일. 자, 너의 생일 안방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대답하세요. 영어로 그것이 뭐였습니까?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질문에 다음번에 대답해 줘야 돼요. 너의 생일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영어로 it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be 동사는 it과 어울리는 걸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의 생일이 있다는 글은 뭐겠어요? 너의 생일이 있다. Your
birthday is. 그렇죠? Your birthday는 그것이니까 이거 is로 생각하면 되고 is랑 같이 쓰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는 비동사 am, is, are 중에서도 is죠. It is하고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is가 왜 사용됐다? Your birthday가 it 그것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it is, your birthday is. 오케이, 그럼 이걸 묻는 말로 하면 너의 생일이 있니가 되겠죠? 우리말로 너의 생일이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너의 생일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지금 it is를 뭐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it is를 is it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is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Is your birthday? 이렇게 하면 너의 생일이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Is your 잠깐만요. Is your birthday? 하고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물음표를 해줘야지 묻는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our birthday is 달리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It is였죠. It is를 뭐로 바꾸고 있다? Is it 하면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너의 생일이 있다. Your birthday is. 너의 생일이 있니? Is your birthday?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의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말을 할 거예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그렇죠? 너의 영어스럽게 하면 너의 생일이 언제 있니?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의 생일은 언제니? 자, 이 질문은 시간을 묻는 거죠. 언제인지 묻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무엇이 가장 앞에 있겠어요? 무엇이 가장 앞에 있겠다? 대답하세요, 미리. 자, 가만히 멍하니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유튜브 다른 거 여러분들 뭐 펭수 같은 것들 뭐 펭수 보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펭수 보는 거랑 다르게 봐야 돼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놀기 위해서 보는 거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너의 생일이 언제 있니? 라는 말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앞에 있겠다? 그렇죠? when이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언제니까. when, 그 다음에 묻는 말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되죠.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이거는 네 생일이 언제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When is it? 그거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거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된 거죠. When is it? 그거 언제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케이. 나의 생일이 4월이다. 내 생일 일단은 있다. 언제 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4월에? 자, 4월에 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4학년, 5학년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영어로 4월은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April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엇 4월이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이란 질문 앞에 뭐를 쓰면 언제로 바뀝니다. 언제 in April. in April 하면 4월에 언제 4월에 in April이 이 when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 그랬더니 언제 in April 4월에 예, 그럼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은 언제 있어? 그랬더니 나의 생일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의 생일이 있다. 나의 생일은 My birthday이고 My birthday는 it하고 똑같으니까 그것이 있다. It is. 나의 생일이 있다. My birthday is.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April. My birthday is. 내 생일이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누가 my birthday가 뭐 한다 is 있다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in April 4월 달에 생일 여러분들 이제 생일이 언제인지 묻고 답할 수 있는 것도 배웠어요.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야? 그랬더니 my birthday is 내 생일이 있다 그다음에 언제 in April 4월 달에 그다음 이번에는 너는 뭐뭐이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는 뭐뭐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you are라고 얘기하면 되죠. You are. 네 생일이 있다 하고 싶으면 you are. 아 참, 네 생일이 있다가 아니고 너는 뭐뭐이다 할 때 you are죠. 그럼 이번엔 너는 뭐뭐이니예요. 그러니까 you are를 묻는 말을 바꾸면 뭐다? You are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you가 되는 거죠. Are you. 자, you are를 are you 만드는 건 전번에 다 얘기했고요. 그럼 이걸 응용해서 뭘말 거냐? 바로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겠단 말이야. 너는 누구니? 자, 이 질문은 누구인지 묻는 말이니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 대답해 주세요. Who죠. Who가 문장의 가장 앞에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는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 앞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누구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who 한 다음에 너에 대해서 묻는 말 you are를 묻는 말로 바꾼 are you. 저 who are you? 하면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이니 너는?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누구? 이니 너는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구니 너는? Who are you?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 중에 예로 든건 나는 쌤이야. 쌤 우리 여러분들 웅진에서 만나본 적 있죠? 그럼 나는 쌤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am Sam. Who are you? I am Sam. 그래서 여기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Sam인 거죠. Are you는 묻는 말이었고 I am 묻지 않는 말인 거죠. Who are you? I am Sam. 이러고 있네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질문. 그들은 뭐뭐이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들은 뭐뭐이다 하고 싶대요. 그럼 그들은 뭐뭐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y are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They are 하고 이제 이건 묻는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면 되겠죠. They are. 그들은 뭐뭐이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they are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였더라? They are를 묻는 말로 바꾸면 they are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they? 그렇죠? Are they? 하고 이렇게 물음표 해주면 되겠죠. Are they?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냐? 어떤 질문? 그들은 누구니? 아, 누구인지 물어보는 거또 해요. 그러면 또 똑같은 거 응용하면 되겠죠. 이제 누구인지 궁금하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오케이, 그들은 누구니라고 물어볼 때 누구인지 궁금하니까 제일 먼저 누구인지 물을 때 쓰는 말 who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 they are를 묻는 말로 바꾼 are they 하면 되겠죠? Who are they? 잠깐만요. Who are they? 하면 그들은 누구니라고 묻는 말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야라는 대답입니다.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다. 예, 영어로 사촌이 뭐였어요? 사촌이 cousin이었죠. 사촌은 cousin. 자, 그러면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o are they? 그랬더니 Who are they? 했더니 뭐라 그래요? Who are they? 했더니 They are 나의 my cousin. 자, 조심해야죠. They는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cousins 해야 되겠죠. Who are they? Are they? 하고 물었죠?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를 앞에 붙여서 who are they? 했더니 they are my cousins. 나의 사촌들이야. 그다음 이번에는 그는 뭐뭐이다예요. 그는 뭐뭐이다. 그는 뭐뭐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대요? He, 그렇죠? He is 하면 되죠. He is.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러면 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거 이제 선생님이 궁금하단 말이죠. he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 그렇죠? is he가 되는 거죠. is he. 여기에는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 있죠. is he. is he는 묻는 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 아무래도 그는 누구니 할것 같죠? 그렇죠?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 그리고 그는 누구니를 만들어 본대요. 그러면 또 누군지 궁금하니까 제일 앞에 who 그다음에 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who를 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is he 하고 얘는 물음표를 붙일 수 있죠.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나의 삼촌이야 입니다. 그는 나의 삼촌이야. 자, 이 문장은 축약형으로 줄임말로 쓸 거예요. 일단 삼촌이 뭔지 영어로 살펴보면 삼촌은 그렇죠? uncle이었죠. uncle. 대답하신 친구들 있죠? 자, who is he? 했더니 그는 나의 삼촌이야. 이렇게 대답할 건데요. 축약형으로 할 거래요. 그러면 he is를 줄여 쓰란 말이죠. he is 줄여 쓰면 his 그다음에 my uncle 하면 되겠죠. who is he? he's my unc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저것은 뭐뭐이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것,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어질 것을 미리 예상해 보면 저것은 뭐뭐이다를 만들어 본 다음에 저것은 뭐뭐이니를 만든 다음에 저것은 무엇이니를 할것 같죠.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저것은 뭐냐? 멀리 있는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 그랬고요. 저것이 뭐였습니까? 대시였죠. 자, 그러면 that은 한 개니까 tha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 저것은 뭐뭐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at is라고 하면 되죠. that is. that은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it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뜻이 조금 다른데 that은 저것이었고요. it은 그것이었죠. 멀리 있는 걸 가리키니까 that을 썼어요. it 대신에 that is 하면 저것은 뭐뭐이다. 이걸 가지고 저것은 뭐뭐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된다라고 계속 배웠어요. that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치면 뭐가 된다? 그렇죠. is that이고 is that을 묻는 말이니까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죠. is that 저것은 뭐뭐이니? 자, 이제 완성된 문장 저것은 무엇이니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영어 문장에서. 자, 이것이 영어로 뭐였습니까? 선생님이 표시한 거 이거 무엇? 영어로 그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할때 제일 궁금한 what 한 다음에 that is를 묻는 말 순서로 고친 is that. What is that? 함 저게 뭐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 그것은 기린이다. 이런 대답할 건데요. 기린은 여러분들 C 단계에서 만나봤죠. 뭐였습니까? 기린. G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Giraffe였죠. 자, 그러면 그것은 기린이다 할때이 기린은 한 마리인 거예요? 여러 마리인 거예요? 그것들이 아니고 그것이니까 한 마리죠? 그러면 이거 이름씨인데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 한 개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 얘기해줬죠? 자, 그럼 이 대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at? 저거 뭐야? 그랬더니 그것은 이다 이러죠? It is. 자, 한 마리일 때 써야 되는 거. 그렇죠.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What is that? 했더니 It is a giraffe.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기린이에요. What is that? It is a giraff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들은 뭐뭐이다. 이것들은 뭐뭐이니.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세 문장 연습하겠죠. 자, 이것들이란 말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했고요. 영어에서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These라고 그랬죠. These. 가까이 있는 거한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뭐라 그랬어요? This였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였고요. 멀리 있는 거한 개는 아까 봤죠? 멀리 있는 거한 개는 That이었죠. That. That은 한 개니까 대답에서 It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These는 여러 개니까 These 대신에 나중에 그것들 이런 말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것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These. 이것들이니까 여러 개겠죠. 이게 대답할 때는 그것들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이것들은 뭐뭐이다.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these고, these는 여러 개니까 여러 개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죠. These are. 여기다가 이렇게 is 쓰면 안 되겠죠. These가 여러 개니까 these are 써야죠.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이것들은 이니, 그렇죠? 이것들은 뭐뭐이니. 그래서 these are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 된다.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되니까 are the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these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물음표 쓰면 되겠죠. these are these.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이것들은 무엇이니겠죠. 이것들은 무엇이니. 그래서 what 한 다음에 그다음에 are these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책이라고 대답해요. 그것들은 내 책이다. 자, 영어로 그것은 뭐였어요? 영어로 그것. 영어로 그것은 it이었죠? 근데 그것들은 it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게 답이 맞는지 보세요. What are these? 했더니 그것들은 나의 책들이다 할때 그것들은 뭐겠다? they죠. 그래서 they are
My books 하면 그것들은 내 책들이야. What are these? 이것도 뭐야? They are my books. 내 책들인데 여러 개니까 is이 아니고 they를 쓰고 they니까 they랑 같이 쓴 be동사를 are죠. 그래서 what are these?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이름식으로 대답한다 했죠. What 나의 책들. 그렇죠. 여러 개라 했으니까 여러 개가 와야 되고 여러 개랑 같이 쓰는 be동사가 오고 여러 개라고 여기다 s를 쓰고 써야 되는 이런 규칙들이 있죠. 나중에 여기에 S 왜 붙어 있어요? 했으면 여기 D가 여럿이란 얘기고 여럿이니까 여기 데이도 왔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에다 꼭 S를 전부 다 여럿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에 왜 데이를 왜 써야 돼? 이러면 여기 D가 여러 개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시 안 되고 대시 데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고 여기 S 왜 붙어 있어? 여기 여러 개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자꾸 물어보네 귀찮게. 여기 여러 개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 그 콘서트가 있다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콘서트가 있다. 그 밑에는 그 콘서트가 있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콘서트가 뭐왜 있니? 어떻게 있니? 언제 있니?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자 콘서트는 영어로 이렇게 콘서트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칸. 얘가 서트겠죠. 콘서트. 자, 일단 그 콘서트가 있다. 그 콘서트라고 했으니까 그란 뜻을 가진 더를 쓰겠죠. 더 콘서트. 더 콘서트는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남자도 아니고. 그렇죠? 여자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s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is랑 같이 쓰는 be동사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겠다? is죠. 콘서트가 있다. The concert is. It is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거를 is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여기에 is가 올지, are가 올지, 뭐가 올지 궁금해.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럼 얘를 앞만 길어봤자, 얘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콘서트, 다시 말해, 그것이니까,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비동사, i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는 그 콘서트가 있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콘서트가 있니? it is를 뭐로 만들어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it is를 is it 만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the concert is the concert.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면 되겠죠. the concert is. The concert is는 콘서트가 있다였는데 is the concert 하면 콘서트가 있니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완성된 질문 뭐겠냐? 콘서트 언제 있냐? 그렇죠? 언젠지 궁금해. 그럼 영어에서 이 말을 먼저 하죠. 영어에서는 이걸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써야죠. 언제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볼 때 when이고요. 그 다음에 The concert is를 묻는 말로 바꾼 is the concert? When is the concert? 하면 콘서트가 언제 있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when it is가 아니고 when is it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언제야? When is it? 콘서트 언제야? When is the concert?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뭐라고 할 거냐? 콘서트가 8시에 있대요. 콘서트에 8시에 열린답니다. 자, 8시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8이란 말을 쓰죠? 근데 이거는 무엇이죠? 이건 무엇? 무엇 8? 무엇을 언제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그냥 8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다? at 8이죠. at 8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언제? 8시에. 오케이. 그럼 그것은 있다. 축약형이 아니니까 it is. 그 다음에 8시에, 8시에 at 8. When is the concert? 콘서트 언제 있어? 이렇게 묻고 있죠. When is the concert?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it은 여기에 이제 대답할 때 사용된 it은 콘서트 대신 온 거죠. 이렇게 더 concert 이렇게 다 쓰면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it is 그것이 있다. 몇 시? When에 대한 대답 at 8, 8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는 배가 고프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라는 하다시가 없죠. 배고프다가 없는 대신에 배고픈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쓰겠죠? 헝그리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만들면 되니까 we are hungry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배고프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we are hungry를 묻는 말 바꾸면 뭐가 된다? Are we hungry? 하고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Are we hungry? 자, 그러면 완성된 질문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왜 배가 고픈 거지? 자, 뭐가 궁금해요? 이유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뭐 쓰고 why 쓰고 그 다음에 묻는 말의 순서, 묻지 않는 말의 순서가 아니고 묻는 말의 순서 why are we hungry? 그렇죠? 왜 우리가 배가 고픈 거지? 이렇게 물어볼 때 why are we hungry? 왜? 왜? 라는 말한 다음에 우리가 배가 고프다를 우리가 배가 고프니로 묻는 말의 순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We are hungry를 Are we hungry? Why are we hungry? 뭐 아침 안 먹어서 배가 고프잖아.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이번에는 날씨가 뭐뭐 어떻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씨가 어떻다. 자, 일단 날씨 D레벨에 나오는데요. 오케이. 아직 D레벨이 아닌 친구들도 예습하는 셈 치고 알아두세요. 날씨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아는 친구들 있죠? weather라고 얘기하죠. EA가 에 소리, W가 우 돼서 우, 에, 왜. 그 다음에 TH 나왔으니까 혀를 살짝 물고 the, or, weather. 자, 날씨가 어떻다. 날씨,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the weather라고 하는데, 날씨를 the weather, the를 써서 어떤 특정한 날씨를 얘기하니까 the weather라고 하는데, the weather는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럼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그렇죠? The weather is 하면 날씨가 어떠어떠하다. 그럼 그 밑에는 날씨가 어떠어떠하니? 라고 묻는 말이겠죠? The weather is를 묻는 말로 바꿔보자 말이죠. 그러면 the weather,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 is니까 이거는 it is 날씨가 어떤 이라는 이 질문을 만들라는 얘기는 it is를 뭐로 만들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It is를 is it 만들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날씨가 어떤 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 weather is를 어떻게 바꿔놓으면 되겠다? 묻는 말이니까 이걸로부터 시작하겠죠? Is the weather 그렇죠? Is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is라고 했죠. 그러니까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죠. The weather is를 is the weather 하면 날씨가 어떤지 묻는 말이 되고요. 이제 완성된 질문 날씨가 어떻니겠죠? 날씨가 어떻니? 날씨가 어떻니? 자, 어떤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How? 그 다음에 is it? 줄여서 is it 다시 늘려서 is the weather 하면 되죠.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니? 날씨가 어떤지 물었으니까 날씨가 어떤지 대답해야 되겠죠. 화창하답니다. 화창한이란 어떤 시? sun이죠. 그러면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날씨가 화창하니까 the weather is sunny. 그쵸? 예, 안만 길어봤자 이소 생각할 수 있죠. It is sunny. 이래도 되죠. How is the weather? It is sunny. 또는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너는 어떻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는 어떻니? 그러니까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뭐였습니까? 날씨의 상태가 어떻다? 뭐라고 물었더니? How라고 물었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써니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니? 얘는 바로 가볼까요? 너는 어떻니?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How? 그 다음에 you are를 묻는 말을 바꾼 are you? How are you?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거죠. How are you? 그랬더니 난 바빠 이러네요. 그렇죠? 자, 바쁜이 뭐였어요? B로 시작하는데 기억나십니까? busy죠. How are you? 했더니 나는 바쁘니까 뭐라 그런다? I am busy. 그렇죠? How? 어떻니? 그랬더니 How? 그다음에 Are you? 했더니 I am busy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가 있다 해봅니다. 그녀가 있다. 그녀가 있다는 잘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바로 she
is죠. She is는 그녀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그녀가 있니가 될 거고 뭐가 되겠다? Is she? 안 되겠죠. She is she? 그럼 이제는 자, 있니라 그랬으니까 이 밑에는 완성된 질문을 뭐겠어요? 우리말로 그녀가 어디 있니겠죠.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렇죠?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이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궁금한 제일 궁금한 거부터 어떤 제일 앞에 놓는다겠죠. 그래서 where 그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is she where is she 그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학교에 있다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는 뭐예요? 학교 학교는 스쿨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학교가 아니고 무엇이죠. 이거는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죠. 무엇 했더니 무엇 학교.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어디죠. 어디 여기다 뭘 써줘야 되죠. 학교에 하고 싶으면 at school 하면 이게 학교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8시에 할때 at 8이었죠. 하듯이 학교에 할때 at school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학교에 있다 할때 영어에서는 그녀가 누가 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놓는다 했죠. 그녀가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얘를 뒤에다 붙이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있다. She is 어디에? At school. Where is she? Where is she? She's at school. 아, 지금까지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묻는 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묻는 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6가지 질문을 사용하기도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모르면 앞으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꼼꼼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